안녕하세요. 네. 스님께서 우리 승한 어린이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할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 그 대상을 놓고 우리가 악의를 가지게 돼. 그런데 공격성은 좀 달라요. 공격성은 대상 없이도 가질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공격적 성향을 좀 갖고 있다. 내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야. 내가 공격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는 사람이 반드시 악한 감정 때문에 공격성을 가지는 건 또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자기가 공격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 대상 없이도 가능한 감정인데 악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는 대상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도 원한을 갖고 또 상대방의 원한감도 부추기죠. 부추겨서 그 사람도 같이 함께 원한을 가지도록 해서 같이 계속 맞등겨서 싸우게 되거나 하죠. 공격성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의를 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냥 막 확 내지르듯이 한다 그래서 꼭 예, 누구를 뭐 나쁘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을 불러오는 감정이 바로 악의를 품는 거예요. 악한 감정. 그죠? 그 악한 감정을 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을 불러오잖아요. 이런 감정은 마침내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져요. 그 해치고 싶은 데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망가지기를 바래요. 그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상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악한 감정이에요. 악의를 가지게 되죠. 자, 이 악한 감정은 한 개인에게도 품을 수 있어요. 1대1로도. 내가 누군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품을 수 있고 한 가정, 집안에서도 품을 수 있고 집안 대 집안끼리 품을 수도 있어요. 시댁과 친가끼리도 악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네마다 또 악한 감정도 가질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이 악의는 가질 수 있어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가질 수 있어요. 종교와 종교 사이에도 가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인류가 건너지 못하고 있는 강이에요. 아직도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우리는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곳마다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100년, 200년, 1000년을 말한다 해도 우리가 티안으로 건너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이거는 감정의 하나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품는 악한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 이게 지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국가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고질병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는, 그게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면 그래요. 일본도 도쿄와 오사카가 있을 때 도쿄 지역에 사는 사람과 오사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서로가 무시를 해요. 오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사투리래요. 그 도쿄 지역 사람들 말이. 그래서 그 오사카 베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사투리를 쓴다고 무시를 해요. 네, 그래 무시를 받으니까 오사카 사람들이 도쿄 사람들을 똑바른 눈으로 보기가 또 어렵겠죠.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도 지역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끝났나요? 혹시 이 싸움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결혼해서 대상 다뤄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렇죠? 이 경상도와 전라도라고 하는 사이에서 겪는 오래된 지역감정 여기에는 만나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이 악의를 품어요. 악한 감이 무조건 싫고 무조건 나빠요. 그래서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억양만 들어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경상도 사람들은 호남 사람의 그 사투리를 쓰는 말을 들으면 바로 이미지를 가져요. 아, 저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라든지 각자가 가진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시대의 세상에 태어나서 더 많은 고통을 우리가 불리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있는 것을 공제하고 살아가기에도 바쁜 세상에 우리 이걸 어마어마하게 늘려가면서 훈습하고 교육까지 해요. 또 애를 물려가면서 그렇죠?
그 대를 물려가면서 집안에서 또 훈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악한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서로 대책이 없어요. 종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요즘은 좀 덜한데 10년 전만 해도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 가까워오면 깊은 산중절에 있는 암자 같은 곳에 암자 앞에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 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위가 있는 앞에 제 도반이 있는 절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암자 절 앞에 이제 등을 막 걸어놨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바위 있는 앞, 바위 큰, 제일 큰 바위를 골라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탁 그려놓은 거예요. 완전 대형으로. 예, 대형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여기 이제 이 절이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가 망하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세가 커질 걸로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 착각이거든요. 불교가 있어야 기독교가 빛나는 거예요. 불교 없어봐요. 기독교 끼기만 있으면 뭔 빛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차 타고 이곳으로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1700년 역사를 하지만 실제로 한 2000년 됩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되어 있고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전쟁이 없는 것이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종교가 다르다 보면 신념의 차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갈등은 올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적 우리가 이 저기 전쟁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사찰에다 대고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교회나 성당에 가서 뭐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갑자기 뭐 사상자가 나게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게 불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사는 걸 구축한 거예요. 그 기단이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들어오건 기독교가 들어오건 요즘에 우리나라 이슬람도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슬람은 무슬림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 신앙이 다르잖아요. 칼라가 다르거든요. 그게 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신부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무슬림의 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나 봐요. 뭐라 했는지 모르나. 그랬더니 그 무슬림 신자가 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자기 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해서 뚜벅뚜벅 걸어갖고 그 설교하고 있는 신부님이 여기 칼로 가지고 뭐 얼굴이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화면에 보여줄 수가 없을 정도로 피가 낭장한 거예요. 성경책에. 예,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사람을 바로 죽이려고 와요. 그래서 이제 붙잡아서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자기 신에 대해서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댓글이 뭐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야,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망욕해도 되고 불교도 망욕해도 되는데 망욕해도 아무도 칼질 안 하는데 야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우스운 소린 것 같지만 굉장히 새겨들을 말인 거예요. 그렇죠? 불교 보통 욕합니까? 뭐 그냥 스님들은 완전히 뭐 승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주음 뭐 이래가면서 뭐 굉장해요. 그 스님들 가만 두잖아요. 뭐 직접 지나가면서 막 욕해도 내리둬요. 그걸 뭐 멱살 잡고 이러지 않아요. 뭐 스님들이 두루막 있고 막 한판 승부하자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내비려둬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아시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종교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것이건 간에 이렇게 불교 또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덜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있죠. 어쨌건 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한국도 삼국이 저는 서로가 선의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국, 일본, 중국이 뭐 선의를 가지고 대한 적 있나요? 적대적이거나 악한 감정을 드러내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태어나자고자 우리 저기 6살 먹은 아이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중학생쯤 되면은 역사를 배우고 뭘 하기 시작하면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미워해야 되는 감정을 배워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대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걸 잊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경계하면서 맞서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만 아기를 품는다라고 하는 게 매우 위험하고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덩이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상대를 해치고 싶어한다. 또 해침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일어난다. 때문에 사람이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그가 뭐 암이 걸렸네, 죽을 병이 걸렸네 그러면 뒤에 돌아서 막 웃는 거 혹시 아세요? 막 좋아하고요. 자기랑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날만하죠. 네, 믿어지세요 혹시 이게? 자,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살려면,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살려면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그냥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내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말이죠.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그 피해를 주는 경우에 내가 당당히 맞서든지 당당히 해결하든지 아니면 물러서든지 용서를 하든지 뭐 한 방울 먹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악한 감정을 품고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다, 보복하고 싶다, 그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그렇게 해서 나이를 90살, 100살을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인생의 100살을 살아온 생애가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그렇게 복수하고 보복하지 않고 또한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네. 어떤 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그냥 몸에 와닿은 피부에 와닿은 옷 입은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스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타인에게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악한 감정을 남에게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에게 단 한 명도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 라고 대답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모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뭐 남한테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내가 악의를, 악한 감정을 상대방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말 들을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있죠.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너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 꼴도 보기 싫었어 뭐라든지 황당할 때 있으시죠. 이게 인생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 꼭 기억해 두실 말이 그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냥 이 문장은 오늘의 본문으로 그냥 딱 머리에 외우자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내가 타인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것도 중요하나. 악의를 품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식을 해야 돼.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칸트라는 철학자 있죠. 칸트가 했던 말을 한번 빌려서 말씀드려볼게요. 칸트가 악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요.
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악한 감정 갖는다는 건 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은 사람의 본성이나 소질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성향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절제되지 못한 성향에서 그 악한 감정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두더지 튀어나오듯이. 예. 그래서 악적으로 기울여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걸 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이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저버리고, 그리고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리를 저버리면서까지 악의 성향을 드러내고 산다는 거예요. 맞는 말로 들리나요? 예.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뭐, 여기 혹시 저기 불자 아니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불자 아니시면. 혹시 뭐 기독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나 천주교. 한 분. 예. 저분을 위해, 두 분. 두 분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분. 예. 그래서 그 칸트가 그런 얘기예요. 그 아담의 설화 아시죠? 아담과 이브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해요. 근데 칸트는 뭐라느냐? 이게 이제 원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설화는 원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에게는 야훼의 금기가 주어져 있어요. 예. 야훼의 금기가 주어졌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미국, 예, 영어로는 이브라고 번역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됐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의 양심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저버려. 그리고는 금기해야 되는 상황을 금기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의 법, 신법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불자들도 이런 공부는 해놓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책을 10권을 사놨거든요. 이슬람 책도 사다 놓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전 세계의 불교 인구가 8억이고요. 기독교와 이슬람 인구가 45억이에요. 2060년이 되면 기독교 이슬람이 60억을 믿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세계를 모른다? 전혀 모르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알아야 대화도 되는 거예요. 알아야 이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독교 쪽에서도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잘못된 말을 하면 뭐라래, 헛소리 한다 그러죠. 서로가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져요. 다시 돌아와서 신법을 깨뜨렸어요. 신이 정해놓은, 야훼가 정해놓은 신이라는, 야훼가 신이잖아요. 정해놓은 그 신법을 깨뜨려. 왜 깨뜨렸을까요? 왜 깨뜨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깨뜨렸을까? 자기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이 깨뜨렸다는 거지. 그래서 칸트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 동기는 본래부터 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도덕적 법칙을 지키고자 하는 양심,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한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선한 마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고 계속 익혀가야 돼. 그런데 뭐에 온갖 것에 휘둘려, 온갖 것에 유혹받고 흔들리다 보니까 그 바람에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악이라고 하는 건 절제되지 못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절제하는 감정 속에는 악을 저지르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나요? 절제되지 않은 것에서 저질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하고 또 나만을 사랑하는 것에 도취되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해요. 이 말을 가만히 새겨보세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고 또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에 도취되어 살다 보면 그냥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정되세요 혹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품게 되는 순간 목숨을, 남의 목숨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찬이라 그래. 이 찬자.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찬은 남의 목숨을 해치고 괴롭히는 곳. 그쵸?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는 걸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는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이 뒤따르는 땅. 그 말이죠.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이 와. 죽으려고 깔딱하면 또 살려. 죽으려고 깔딱하면 또 살려. 예. 그래서 살아보라. 경험하라. 이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사바세계를 뭐라 한다? 이 남성부주를 박복한 땅. 복을 짓지 못한 땅. 우리 이렇게 복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이 많은데? 제가 이 안동 오면서 차 타고 우리 그 유나방송 직원하고 같이 왔는데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요즘에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왜 그렇게 한국에 환호를 하고 좋아하는 걸까?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왔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환호하고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환호하고 화장실에 식당 갔을 때 공짜로 물 주는 거 환호하고 반찬 리필 마냥 되는 거 환호하고 깜짝깜짝 놀라서 거의 기절 초풍을 하려 그래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게 인정이죠. 물을 어떻게 식당에서 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래 이러잖아요. 반찬 먹다 떨어지면 좀 더 줄 수 있는 거지. 그 뭐 한 접시당 돈 더 내. 이게 어떻게 사람 사이에 가능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체적 구조가 화장실 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직원이 그래 프랑스 가서 죽는지 알았대야죠. 돈 내고도 줄을 서갖고 가족이 같이 갔다가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째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을까? 아까 오면서 우리 직원이 그래요. 제가 다큐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다큐 프로그램에 예전에는 아시아권을 찍으면은 한국은 들어가 있질 않았대요.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아시아 뭐 필리핀이니 뭐 이런 나라들 뭐 태국이니 뭐 있잖아요. 한국은 아예 들어와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K-드라마, K-영화 한국의 그 다큐가 아예 그냥 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이제 열광을 하게 됐잖아요. 그 우리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안에 밑바탕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이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가 얼마나 글로벌한 문화인지 우리는 이제 초입에 겨우 들어간 거예요. 보여주려면 아직 진진찰찰이에요. 무궁무진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차례 멀었어.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째서 한국이 이렇게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대단한 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이 사바세계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그 서양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은 미래의 국가에 와 있는 것 같단 말하는 걸 제가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래의 국가를 미리 나가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더구나 밤 12시까지 술 마시고도 안전한 나라, 새벽 1시, 2시에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도 총으로 맞아 죽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도대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어떤 기자가 칼럼 쓴 걸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5년인가 머물다가 이제 떠났는데 한국이란 나라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나라래요. 그래서 저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나라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안 좋은 걸 썼나 보다 이랬어요. 그때 들어보세요. 한국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나라라 불편한 꼴을 못 보는 나라가 한국. 뭐 하든지 불편함을 고쳐야 돼. 그죠? 혹시 저 물 주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안 줘도 됩니다. 저 물 안 마시고. 네, 괜찮습니다. 예, 딱 눈치를 보니까 물 이런 거. 물. 예, 이렇게 한국 사람은 눈치로 살아요. 이래서 발전한 나라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한국은 불편한 꼴을 못 봐요. 반드시 불편을 해결하고 고쳐놔야 돼요. 그렇죠? 예, 불평이 있으면 민원 들어가 보세요. 즉시 시의회님들이시죠? 즉시 고치시죠? 지역구 당장 고쳐요. 국민을 위해 사람은 황토길을 만들어 드리오리까, 자갈길을 만들어 드리오리까, 어떤 푹신푹신한 길을 만들어 드리오리까, 그쵸? 불만을 말하면 즉시 해결해 드리오리다. 이 대한민국이야, 그쵸? 이러니 우리가 이 차 안에, 대한민국 국민은 차 안에 살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살다 보면 떠나고 싶지 않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지금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갖춰가야 될 성품과 인품은 다른 문제예요. 시민 의식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그 연구 기자는 좋다고 쓴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참 괜찮더라. 5년 살아보니. 불평, 불만하는 바람에 다 고쳐. 다 잘 살도록. 교통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것, 놀랄 놓자. 놀래 자빠진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진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짜가 왜 이렇게 많으냐. 막 와이파이 빵빵 터져.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공짜에 품질려 있어요. 지금도 공짜 아니면 시의원님들 뒤집어지죠? 난리 납니다. 예, 뭐 시부터 뭐 구의원 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전부 가서 예, 즉시 고치겠습니다. 해야 되시죠? 예, 이게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제가 근래에 굉장히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전에는 저하고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을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본 일도 없었는데, 말 섞을 일도 없었는데, 지금은 남다르게 존경십니다. 보통 분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다. 보통 분들이 국정 살피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나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100% 못해요. 저. 완전히 국민들한테 하야하라고 머리카락도 없는데 끌려 내려왔어요. 이 두루막자락이 다 끌려 나왔을 거 아니야. 이게 없으니까 정말 존경해요. 거짓말 아니고. 자, 이렇게 남의 목숨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참이다라고 하는데, 남의 목숨을 해치지 아니하고 괴롭히지 않는 것을 피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짓되고 삿되고 허망한 견해로 살아가는 것을 참이라 그래요. 그렇죠? 진실하고 바르고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피양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차 안에 살고 있으면서 피안을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한을 가지면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진짜 진절이 처지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근래에 그,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인가를 지내셨던 분이죠. 지나간 강원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모시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 척을 지고 원수 지고 완전히 죽어라 살아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말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쓴 책에도 그게 나와요. 집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부인한테 좋으라고 했는 말인데 부인이 자기 그 부인한테 괜찮으라고 좀 거들어준다고 했는 말인데 부인이 획 삐져가지고 당신은 그렇게밖에 말 못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자기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이거. 한 집안에 사는 부부 사이에도 이게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말이 엇나가는 순간 심정 상해버리면 그만 말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거는 숙제를 하나 자기가 찾아냈어. 나는 죽는 날까지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일생을 걸고 목숨 바쳐 해결하겠다. 그게 뭐게? 말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을 공부하겠다. 말 잘하는 법으로 일생을 바치겠다. 여러분, 일생에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말 잘하는 것에 자기 생애를 걸겠다는 거예요. 왜? 말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말 하나 갖고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말 하나에 행복과 불행이 오고 가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삶을 다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인생에 태어났는데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면 말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 정말 필요한 말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박문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좋은 책을 항상 소개해 주세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저로서는 도저히 만나볼 수도 없는 굉장히 좋은 책들을 소개해 줘서
인생에 자기에게 뭔가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길을 열어주는. 근데 이제 그분이 좋은 책 소개해 주는데 바로 이틀 전에 만난 책이에요.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인데 기회 되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의 다 읽어가는데 사람을 안다는 것.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 자체가 How to know a person. 사람을 안다는 것. 내가 과연 사람을 아는가? 우리가 사람 아는가를 묻기 전에 자기를 아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가? 알면 뭐를 얼마나 아는가? 확 은산 철벽처럼 막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느냐? 그대가 옆 사람을 아는가? 옆 사람 잠시 보고 인사 한 번만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안 봐주죠? 옆 사람 쳐다보는 게 어색하죠? 네. 안 봐줘요. 눈 뜨고 못 봐요. 그렇죠? 예. 인사하셨어요? 예. 인사했어요? 우리가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가? 몰라요. 이미지만 보고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그냥 바로 이 뇌가 판단하죠. 이 브레인은 1초도 안 걸려요. 0.1초도 안 걸려서 바로 판단해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건 사람 아는 게 아니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안다는 것.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냐면 저널리스트인데 자기하고 엄청나게 우정을 나누는 친한 친구가 의사인데 진짜 뭐 너무나 막역한 사이야. 가족과 가족이. 근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빠졌을 때도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우울증에 빠진 친구를 도와줘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게 다 헛발질이었던 거예요. 그 헛발질이었다는 걸 깨달을 즈음에 이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친구가 자살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뒷방망이 범종으로 한 대 두드려 맞으면서 화두처럼 다가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릴 정도로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험이 없었다. 내가 사람을 안다는 게 과연 아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악한 감정을 가질 때 진짜 그 사람을 알면 악한 감정 가질 수 있을까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돌멩이 던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한테도 손가락질할 수 없고 어느 누구한테도 죄목을 덮어씌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을 안다는 거 이게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친하게 안다 해도 심지어 부부 사이 부모가 내 새끼를 낳았어. 자식을 낳았어요. 내가 피와 살을 나누고 키웠지만 내가 내 자식을 아는가? 알 방법이 없어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근데 단 한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자기가 포함돼. 나 자신을 끝까지 모른 채 죽어요. 나 자신을. 그래서 이거 알고 공부하자고 불교에서는 자기 아는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 공부, 주인공 찾아라. 본래 면목 자리. 그렇잖아요? 부모 미생전. 부모의 몸으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서부터 너는 무엇이었는가를 고뇌해봐라. 생각하라. 그렇잖아요? 적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는 누구도 상대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연불 외우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내 아내에 대해 내 남편에 대해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여러분이 공무원을 만났을 때 공무원들한테 민원 막 가서 얘기할 때 누구 나오라 그래 누구 나오라 그래 막 하잖아요. 사장 나와 누구 나와 시장 나와 시의원 나와 아무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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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나와라야 전부 나오면 어쩔 건데 뭐 이러잖아. 그럼 나오면 어떻게 돼? 막 허리 손으로 왕왕왕막 스트레오 틀어놓은 것처럼 막 왕왕거리잖아. 그치요? 이게 도대체
초심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할 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문해 보자는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인가? 그렇죠? 그것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바로 선거철입니다. 선거철 때 우리는 거의 연극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를 볼 이유가 없어. 그냥 거리에 TV 틀면 그냥 바로 나오죠. 이게 왜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모른다와 안다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사람을 인간적으로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는 거. 알 때 얼마나 겸허해지겠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 때 얼마나 경외감이 느껴지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 안다는 것, 상대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날이 그날인 존재로 보이겠느냐? 그 모양이 그 모양이요, 그 꼴이 그 꼴인 걸로 보이겠는가? 너는 맨날 그 모양이잖아? 너 맨날 해봐야 그 타령이잖아? 이게 뭐예요? 모를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알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이 모든 게. 알면 절대 상대방에게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갈라놓고 피안과 찬의 세계를 갈라놓는 게 안다 모른다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좋은 방법을 구해서 공부해가는 중이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중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거, 우리가 성장해가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 하는 것을 어른이 된다 그러냐,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탓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랬고 저랬고 뭐 변명거리가 많고 이야기거리가 많아. 예,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신사적이지 않은 거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사람 뭐냐, 남은 탓하지 않는데 자기를 탓을 해. 아이고 아이고 바보야 바보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거기까지밖에 못하니, 나를 탓을 하는 거. 남 탓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 나은지 모르나 전혀 나은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른이 되는, 성장한 성인이 돼, 성인은 어른이란 말, 예, 성자라는 말도 있지만 성인이 된다는 거, 예, 성인이 된다는 건 누구도 탓하지 않는 걸 성인이라 그래, 어른이라 그래. 나도 탓하지 않고 남도 탓하지 않는 걸 성인이라.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나도 남도 탓하지 않을 수 있는 공부를 가리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있다, 너라는 존재 있다 하는데 너다 나다라고 하는 걸 탓하는 건 뭐예요?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탓을 하게 되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게 하는 공부가 무엇일까? 무아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무아. 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는 것과 그대라고 하는 것, 이 존재 자체가 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집합적으로 잠시 임시가 만난 것이지, 원자들이 만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너 아니다,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뭐라 그래? 허망하고 가짜인 것이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철저하게 가짜요, 거짓이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남을 탓할 수 없고 자기를 탓할 수 없고.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거짓된 세계와 가짜의 세계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우와 멋있다, 우와 판타스틱이야, 뷰티풀 이러고 살까? 이 뇌가 생존 때문에 살라고 그렇게 가짜의 세계를 만든 거죠. 가짜의 세계를 철저하게 뒤집어 씌워놓고 만들어놓고 야 너 그렇게 믿어, 진짜라고 믿어, 그리고 진짜의 세계는 없어, 들여다보지도 말아. 이게 누가 하는 건? 에고, 아상이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상이, 너라는 상 만들고 나 이렇잖아 너 저렇지, 아상 인상을 만들어놓고 이때부터 이제 시속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몽합포령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나도 있고 그대도 있고 의자 있고 마이크 있고 테이블 있고 뭐 무대 있고 다 있는데,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짜의 세계일 수가 있어? 내 눈앞에 현현이 드러나 있는데,
현현이 드러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짜의 세계야. 나사에서 그 테스트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보고 있는 칼라, 제가 강연했던 적이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 보고 있는 칼라를 우리는 붉은색, 여기 지금 의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뭐 나무색, 고동색, 무슨색, 뭐 색깔, 그 다음 초록색, 뭐 칼라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이 칼라를 어마어마하게 슬라이스해서 보거든요. 근데 동물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 색을 보지 않죠. 자, 그런데 나사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했는데 놀랐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자연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색깔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칼라가 완전 가짜인 거예요. 빨강색, 초록색 뭐 이런 칼라가 없어요. 자연에. 그래서 그 자기네가 그 밤에 찍는 무슨 왜 카메라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예, 예, 저기서 그 카메라 갖고 찍으니까 완전 다른 색깔이 나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색이 진짜인 줄 아는데 실제 자연은 그 색이 아니었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 씌워놓고 보기로 한 거예요. 왜? 거기에 빨간 열매가 매달려 있어. 이게 녹색 속에 푸른 나무가 많은데 푸른 나무 속에 파란 열매를 매달려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강색 빨강색으로 보기로 시작해서 빨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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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요. 그래서 빨강색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만든 색이에요. 우리 인류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 연극 무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배역을 맡아서 연극 무대에서 한바탕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연금 무대라 했을까?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누가? 에고가, 아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산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로 평가를 내려버리죠. 인상을 보는 순간 자기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럼 자기가 사기당한 적이 있는 사람하고 인상이 비슷하면 그 사람도 사기꾼일 가능성이 거의 99.99%. 그쵸? 자기가 뭔가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고 배신당한 적이 있다. 근데 그 이미지가 비슷하면 저 사람은 배신할 확률이 높아. 인상이 저렇게 생기면. 관상이 저렇게 생기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깨달음이라는 것도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명의 깨달음이 다 달라요. 깨달음은 80억 명의 깨달음이에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개개인의 깨달음이에요. 왜? 자기 안에서 깨달아진 것이지. 그 깨달음은 자기가 깨달은 거지 저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죠. 깨달음 자체는 80억 인구가 깨달았으면 80억 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멍해요 혹시? 멍하지 않죠? 자, 어쨌든 그런데 하물며 이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나라라고 철저같이 믿고 여기 달라붙어 있는데 얘 애지중지하느라고 거의 아침부터 얘 시중 드는 걸 생각해. 얘 머리 감아줘야 돼, 양치질해야 돼, 수시켜줘, 화장해야 돼, 여기 온다고 또 이쁘게 따듬어줘야 돼, 입혀줘야 돼, 먹여줘야 돼, 아프다면 병원 내려가야 돼, 눈 안과부터 치과부터 오만 대 다 모시고 다니면서 시중 들어야 돼. 이거 하나 부처님 공양하듯이 하다 한 생에 끝나죠 여러분. 그래도 끝이 안 나. 얘는 만족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이 존재가 진짜라고 믿고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스스로 자기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남한테 실망하지 말라. 타인에게 실망할 거 뭐 있냐? 네가 하염없이 너 자신한테 실망하면서 네가 너한테 실망하고 있는데 뭐 남한테 실망할 거 있냐? 맞는 말이죠. 남한테 실망할 거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있는데 뭐 남한테 실망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참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왜 여러분 그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서 정조대왕 알죠? 정조대왕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아실 텐데
그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제 그 뒤주에 갇혀서 이제 8일간인가? 8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정조는 아들로서 지켜봐야 됐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5살, 6살, 뭐 몇 살 안 되는 나이에 아버지가 바로 무슨 사건으로 요즘 같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뭐 병이 들어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이게 아니라 8일 동안 멀쩡한 아버지가 뒤주 속에 들어와서 물도 못 먹고 햇빛 쨍쨍 내리 쪼이는 곳에서 그냥 쪼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식이 똑똑히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순간에 얼마나 원한감과 원망감과 적대감과 적의와 악의를 품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정조가 그런 악의를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왜 안 품었어요? 그냥 자 어린 시절에 그 주변 어른들이 다 그랬대요. 다 그랬대요. 어떻게 6살,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너무나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걔가.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일찍부터 일어나서 세수 탁 하고 탁 앉아서 책 읽고 너무나 책 읽는 거를 좋아해갖고 오죽하면 그 혜경궁 어머니가 걱정을 할 정도로 얘야 책 좀 그만 읽어라. 그리고 너무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애를 달랠 정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건 이제 영조가 손주를 너무 이뻐했죠. 말도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뛰어나니까. 그 하루는 정조가 되기 전에 세손을 데리고 이제 운종가를 나가요. 그 운종가에 나갔는데 도성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해요. 그래 이제 그 도성에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흡족하게 보면서 영조가 세손에게 묻습니다. 너는 바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선하기를 바랍니다. 넌 뭘 바라느냐라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에게 여쭈었을 때 자기 나이 50, 60, 70인데 뭘 바라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걱정 없이 돈 좀 들어오면 좋겠고 안 아프면 좋겠고 이럴 수 있죠?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고도의 수준을 좀 높여서 업그레이드해보자 하는 거지. 이 어린아이가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조 깜짝 놀라면서 선을 행하기가 쉬우냐 어려우냐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이 어린애가 선을 행하기가 쉽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게 영조가 더 놀래요. 어찌 너는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쉽다고 생각해야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악의를 품지 악한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야 용기 있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표정과 말을 해도 상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유혹받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정조가 왕으로 이 세손이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말은 100% 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 정말 왕이 될 자격이 박탈당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세손이 더욱더 서연장에 열심히 나가 공부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세수하고 단정하게 옷 쫙 갈아입고 딱 나가서 서연장에 서연을 다 베풀고 공부하고 그뿐이 아니죠. 왕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차곡차곡 그 어린아이가 쌓아놓은 거예요. 네?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왜 하느냐. 할아버지를 얼마든지 영조를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품고 할아버지 어디 두고 가라 이럴 수도 있는데 두고 가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을 때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온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거의 이 사도세자 정신질환이 오잖아요. 왜? 자식 하나 낳았는데 영조가 너무 기대감이 커서 기대감으로 애를 몰아세우잖아. 기대감에 몰아세우니까 그 기대치에 따를 수가 없어서 막간 거지. 막간 거지. 막가다 정신질환처럼 오는 거지. 그래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뒤주에다 가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탓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손은 스스로 자기를 정중하게 가다듬고 정중하게 자기를 컨트롤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거야.
미리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사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걸 다 자기가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기는 쉽다. 쉽다고 생각해야 용기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이미 10세가 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인격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기를 품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한테 국정을 열심히 배우잖아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하나하나의 국정을 워낙 영조가 오래 살아서 다 가리켜요. 그리고는 뭘 하는지 알아요? 할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은혜 또한 기억하겠다 그래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주면 무조건 악한 감정 갖고 무조건 미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당연은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개인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림 보셨나요? 네, 영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그 영림이 바로 이 정조대왕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 정말 보면은 참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이 저기 뭐 영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시죠? 임금의 분노, 임금의 노용, 임금의 살기 이거를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영린 그러면 용이 평소에는 굉장히 순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막 용 타고 다니시는 거 보셨죠? 용 위에 관세음보살이 올라타시는 거 보셨어요? 누구든지 올라타도 될 정도로 순해요. 그런데 얘가 자기 목 밑에 있는 비늘, 거꾸로 박힌 비늘을 누가 와서 건드리면 어떻게 돼? 완전히 포악해지는 거예요. 용의 비늘을 건드리는 순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로 알아. 그래서 갑자기 포악해지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부부 사이일지라도 부모 자식 사이일지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을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거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막강한 임금한테도 총애를 받는다 해서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어쨌든, 그, 영린이라는 영화 제목 때문에 한 거고요. 거기에 보면, 왕의 서책을 관리하는 내관이 있어요. 그 소임자 이름이 상책이라 그래요. 그 소임자가 책을 관리하는 상책. 근데 그 학식도 아주 뛰어나고, 정조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신하들하고 이제 경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학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정조가 역설을 하죠. 근데 하루는 신하들에게 중용에 나오는 23장을 암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나와서 외워봐라. 이 영린에 나와요. 중용의 23장을 나와서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암송해봐라. 이래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바로 상책한테 물어요. 너는 암기할 수 있겠느냐? 누구야? 바로 소임이 상책이잖아. 책이란 책 다 본 사람 아니에요. 딱 앞에 나와서 바로 이 영린에 보면 바로 상책이라는 소임을 맡은 자가 나와서 중용의 23장을 읊는 경연장이 나와요. 아주 공간이 수련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그럼 뭐 다 자료 나오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온다.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지고 겉으로 드러나지면 일에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에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면 생육한다. 키우고 자라게 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그 경연장에서 쫙 산책이 울퍼요. 박수 나오지 이대로. 여기서 정조가 23장의 중용을 외워보라 했던 말에 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건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 바꿀 수 있어라는 이 메시지 하나 주려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원길이라는 사람이 일생 목숨을 걸고 자기는 말 잘하는 법을 배우겠다. 말 잘하는 것으로 죽는 날까지 훈련하겠다 했는데 이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데이비드는 사람을 안다는 것에 일생을 바치겠다. 사람 공부하는 거. 사람 공부하는 거에 생애를 바쳐서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사람을 알려면 말 잘해야 됩니다. 말 골라서 해야 돼. 타이밍 맞춰서 해야 돼요. 오절 없이 아무데나 대고 핑핑 말했다 어떻게 돼. 그걸로 낭패 본 사람 많죠. 여러분도 난데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 했다 갑자기 싸해진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이거 아닌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고 그 상황과 공간의 분위기를 잘 아는 거, 요걸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사는 세상에 센스가 없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 인정을 못 받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자기를 돌아보면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예, 무슨 방송국 이름 로고 같으네. 자, 그래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 말도 잘 배워야 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말 잘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사람을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알아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람 알아가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이 공부가 끝이, 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일생을 바쳐서 내가 뭐를 하고 싶은 게 있는가 하나를 정해보세요. 여러분 뭘 하실래요? 일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에 뭐를 하실래요?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배워서 해주세요. 나 말 연습하는 걸로 일생 다쳐보겠다. 아니면 사람 아는 공부해보겠다. 또는 악한 감정 품지 않고 사람 대하는 법 일생 걸쳐서 공부해보겠다. 오늘의 주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사람 상대하는 법. 내가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굉장히 경외심이 생기고 공경심이 생기겠죠. 우리 불가에서는 우리 스님들 와 계시지만 스님들이 아침마다 새벽 예불부터 예불 모시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해요. 불자들은 초하루 법회나 무슨 날이 되면 여기 저기 축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기도 날이 되거나 정진 날이 되면 절에 갑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에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악한 감정 품지 아니하고 자비심을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예불 모시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만한 기어다니는 미물 하나에게까지도 내가 악의를 품지 않겠다. 악한 감정 품지 않고 살겠다는 게 우리 생애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공부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을 모실 때 차를 올리면서 하는 연불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드릴게요. 예불 모실 때 차를 올리면서 하는 개송을 다계라고 해요. 차다자의 개송계자, 다계. 그 다계에서 사시기도에 이제 올리죠. 악음 청정수 변이 남노다. 봉헌 삼고전 원수에 나수 원수에 나수 원수 자비에 나수. 그 다음에 새벽 예불이나 이럴 때는 이제 닭이 그 차불을 올리거나 공양 올라가지 않을 때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이렇게 나가죠. 예. 공양물이 올라가는 사시에는 바로 악음 청정수 변이 남노다. 봉헌 삼고전 원수에 나수라는 연불을 해요. 제가 지금 맑은 청정수를 감로의 차로 변하게 해서 변이 감로다 변하게 해서 응? 삼보전에 올려오니 봉헌 삼보전 원컴대는 어엽비 여기셔서 자비로 섭수하여 받아주소서. 원수 애납수 원수자비 애납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음 청정수 이 차로 내가 지금 올리는 이 맑은 물 한 잔 요것조차도 내가 감로의 물로 변하게 해서 삼보전에 올리오니 원컨된 어엽비 받으시고 자비로 섭수해 주소서. 이렇게 공경심을 담아서 이 물 한 잔을 올려도 올려요. 왜 그렇게 공경심을 담아할까? 정성스럽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과의 모든 예불과 예경은 정성을 다 바쳐서 사는 거예요.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서. 감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불사란 뜻이잖아. 죽음이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감로잖아요. 예. 그 사찰에서의 하루 일과가
무지와 무명과 미혹의 세계에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첫 출발하는 게 새벽 예불이에요.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이 미혹의 세계에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그 과정을 펼쳐놓은 한편에 쫙 영화처럼 펼쳐놓은 세계가 예불의 세계. 그래서 사물을 치잖아요. 막 범종도 두드리고 모거도 치고 그냥 운판도 두드리고 막 하죠. 응? 보셨죠? 예. 감로다라고 하는 건 맑은 신심이 바로 청정수이거든요. 맑은 신심. 오늘 여기가 여성불자들의 모임이래요. 여성불자들이 모여서 세상을 감로다로 바꿀 수 있는 원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감로의 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 것을 정말 스스로에게 내가 다짐하고 원력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생사가 없는 감로의 몸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원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불을 모신다라고 하는 건 사시의 불공이건 새벽 예불이건 부처님을 위해 산다기보다 법당에 가면 모셔져 있는 불상으로 조성된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예불하고 예경하는 거예요. 자기 부처에게 내가 부처임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본래 내가 부처님 이 가짜의 세계를 만들어낸 세계를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온 나를 진심 참회하면서 그러면서 참된 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1주년 기념 법회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안동, 옌천과 안동 지역에 계신 여성불자님들께서 부디 여러분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누군가에게 미운 감정, 악한 감정 그런 걸 품지 않고 내 삶 전체가 선을 품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망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할 때조차 그것을 내가 자비의 힘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자비심이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인식하리라 하는 그런 원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몸만 건강하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정신의 상태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자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의 고통을 보태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태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비싼 밥 먹고 살다 떠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아기를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내게 아기를 품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 귀한 말씀이 앞으로 저는 살아가면서 제 삶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